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전원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차바이오텍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 두산테스나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클리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레뷰코퍼레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자람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이 나고 미국 증시 이후 흐름들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 한번 좀 엄마 남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PC 물가 지표 역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인플레에 대한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뭐 올해 사상 최고치를 좀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연말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연말 장세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 대금도 좀 감소를 하면서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뭐 그런 모습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혼조세와 더불어 좀 보합권 내외가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연초에는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좀 상방으로 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트레이딩에 있어서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종목을 좀 공략해보시는 거 또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뭐 지난주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위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하이닉스로 좀 전환이 되었고 그만큼 또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근본적인 좀 체력 자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강보합권 내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심심한 장세가 될 수는 있겠으나 뭐 시장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의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올해 증시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의 흐름이 긍정적인데 그 흐름을 국내 시장으로 사실 온전하게 다 가져오지는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빨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페드와치에서도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88%로 보면서 3월 금리 인하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현상들이 경기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실 지금 시장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요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된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되니까 아 그럼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경기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다 받아가면서 새해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이런 분위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보다 좀 못한 부분들, 국내 시장은 막 신고가, 52주 최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국내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내년 포트폴리오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매물들 다 소화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차바이오텍이라는 뭐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줄기세포와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뭐 제대열 보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북미 생명공학 기업과 바이러스와 세포주 라이센스를 좀 시작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고 최근 들어서 좀 제약 바이오주 쪽에 대한 매기세가 좀 쏠려서 들어오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바이오텍은 22년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23년도 4분기 실적까지 좀 더해진다라면 뭐 23년도는 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점들도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 국면에서 좀 공략을 해 보신다라면 뭐 시세를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차 바이오텍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두산 테스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입니다. 뭐 내년의 기대감, 금년도 괜찮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은 23년도 하반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객사가 일시적으로 재고를 조정하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에 이어서 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대부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 기관들의 이런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고 조정이고 이 재고 조정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출액은 당연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CIS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내년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24년도 금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한 20%, 영업이익이 약 한 30% 정도 올라가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도를 바라본다라면 내년도 실적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